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3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09% 하락. 코스닥이 낙폭이 좀 큽니다. 마이너스 1.14% 하락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3,035억 매도,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1,240억 매도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선물은 9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자, 기간 소폭 매수, 거래소에서 118억, 코스닥에서 585억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자, 전일 미국 상황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자, 미국이 마이너스 0.82%로 60일과 120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항권에서 60일의 저항을 받고 120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나스닥도 제법 낙폭이 컸습니다. 60일의 저항에서 마이너스 1.27% 하락한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 한번 보자면요. 프로그램 순매도 마이너스 1530억 정도 매도세 나왔고요. 자, 지속적인 오늘 하락 매도세 일변도였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연속해서 매수세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틀 매수 들어오다가 지금 강한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강하게 매수세가 잡혀야만 지속으로 저항권을 돌파할 수 있는데, 자, 외국계가 매수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조금 힘든 모양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자면요. 코스닥도 외국계 기관 쌍끌이로 한 이틀 정도 들어오다가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보시면 이틀 환매수 강하게 나오다가 전일 매도 좀 나왔고요. 오늘 다시 좀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약세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수렴형에서 위에 있는 저항권대 2480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0선 돌파 시도 났다가 다시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20일과 60일에 지지선 잘 지켜내야만 추가 조정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보자면요. 오늘 큰 전광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T 본조세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약한 상승, 그리고 LG전자 좀 낙폭 컸고 나머지 종목들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IT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전일 나스닥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약하고, 자, 그리고 조선주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자, 지주회사 좀 강한 모습. 건설은 초반에 좀 더 강세였던 것 같은데 조금 현대건설 조금 강하던 거 좀 밀려난 그런 모습이네요. 철강 강세, 유틸리티 강세, 그리고 내수주. 자,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어중간한 모습이다. 여기 깨지면 23만 가까이도 밀릴 수 있다. 22만 6천원, 지금 뚫고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현대건설 갭 상승 이후에 급격히 밀려버리는 모습이죠. 장대 음봉이니까 오늘은 반드시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장대 거래.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 기대감으로 강세였는데요. 건설주가 좀 강세죠. 그리고 현대제철이 바닥 탈피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SK이노베이션. 자, 여기를 깨지 말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좀 여기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올라가도 20만대 가면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은행주가 자 6만 인건대에서 KB금융 박스권 이루고 있고요. 자, 신한지주 아직까지 반등 시도 강하게 못하고 있고, 자 기업은행이 은행주 중에서는 최고 현재는 강한 모습이네요. 자, 돌파 시도 나왔으니까 눌림목 주고 16,000원 초반대에 강하게 안 밀리면 이것은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잡히고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많이 잡히네요. 기업은행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별로고요. 자, 키움증권 고점 돌파에 의해 눌림목. 자, 호텔신라도 눌림목 주고 있는 모습.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낙폭이 좀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있네요.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좀 하락폭 큽니다. 한미약품 7%대 하락. 자, 제약주 이제 테마 끝난 것 같다. 고점 부위니까 접근하기 애매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센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자, 농심은 여기 인근에서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강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차도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 안 깨죠? 삼성화재,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장기로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차근차근 모아가다가 박스권 상단 정도 가면 차익실현, 차익실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다시 박스권 하단에 오면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낙폭 좀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6% 하락. 자, 신라젠 9% 하락. 아, 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이 큽니다. 이에 비해서 HLP는 신고가권 10.8% 날랐고요. 메디톡스도 좀 조정받았고, CJENM 자 상승 시도 넣는 박스권 하단 부위니까 9만은 초반만 깨지지 않는다면 CJENM도 일단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자,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강보합입니다. 0.07% 상승 중이고요. S&P 500 선물이 0.10% 상승 중인데 미국 시장 어떻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지금 상승 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강한 돌파 잘 못하고 있다. 나스닥은 900선에서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자,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강한 매수세는 오지 않고 외국인 오히려 연이틀 한 8천억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대량 매도 1200억대 매도 나오니까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장중 시장 분석법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 프로그램 매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분석 등 방송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